저는 오늘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. 근데 조금 특별한 곳에 영화를 보러 와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러 나왔습니다. 아, 쪽팔리네요. 오늘은 용산 아이파크몰의 CGV에서 이제 템퍼라고 해서 침대에 있거든요. 매트리스. 거기에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데를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음료를 원하는 걸 하나 선택을 해서 들고 들어갈 수 있고 보여드릴게요. 어떻게 생겼는지 대기실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영화 다 보고 나오고 나서 사람 없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꿀잠. 이렇게 팝콘을 줍니다. 제가 보기엔 시식이고요.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. 밑에 내려가서 밥 먹을 때 배부르지 않느라고 조금 준 것 같은데 팝콘을 많이 드실 거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. 음료수도 하나씩 골라서 쓸 수 있고요. 템퍼 10만 원 할인 쿠폰 주고요. 아 여기 보면 뭐 그것도 줘요. 레스토랑크. 아 식 이거 호출해서 시키면 오나 봐요. 시킬 거 그랬네. 무비 칵테일, 헐크, 아이언맨, 라라랜드 막 종류별로 있고 이거를 주문시키려면 여기 보시면 라이트 버튼이 있어서 라이트를 켜면 불이 들어오고 여기 호출 버튼이 있어요. 옷걸이가 있고요. 여기 조작하는 레버 같은 게 있는데 넘어갔다 거의 누운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이 상태로는 영화를 볼 수가 없고요. 이건 엔드 없어? 왜 사람들 그냥 나가? 왜 크레딧이 없대? 그것도 있네? 바코드? 충전할 수 있는 잭들이 있어요. 가장 대표적인 세 개. 여러분 영화를 보고 왔고요. 여기가 이제 대기실입니다. 약간 바 라운지 다 같이 돼 있고 음식 같은 거를 시켜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1인 의자 같은 것도 있고요. 여기도 있고요. 메뉴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. 네, 한국인들을 위한 배려는 없습니다. 아, 물론 한국인 직원은 있어요. 그리고 저희가 본 관 말고 이제 살론관이라고 사장님 의자 같은 그런 데가 있대요. 그리고 웰컴 드링크라고 해가지고 저희 가는데 들어갈 때 원하는 음료수를 하나 고를 수 있어요. 여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고르는 거예요. 여기서 그렇습니다. 여기가 이제 저희가 봤던 영화관이고요. 템플 시네마라고 해가지고 템플 여기 있다. 두 영화 관람하고 밥 같이 먹으면 1인 9만 원. 저희가 여기서 봤어요. 좌석을 보시면 여기가 스크린이고요. 저희는 이제 여기 A, B, C, D, D에서 여기서 봤고요. 자막이 약간 잘려요. 왜냐면 스크린이 조금 위로 안 올라와 있고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자막이 좀 누우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추천하는 건 차라리 C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. B는 너무 앞인 것 같고 C 쪽 이런데 아무튼 뭐야? 영화 보면서도 이거 시킬 수 있었네요. 아 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살론, 그러니까 여기 템퍼 말고 살론이라고 해서 아까 저기 회장님 의자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여기는 그 패키지로 해서 먹을 것까지 같이 먹을 수 있나봐요.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밑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쪽에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레스토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이런 라운지가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. 라운지에서 대기를 하고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건데 영화를 다 보고 똑같은 입구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밑에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세트로 했나? 코스로 했나? 아무튼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시간이 이제 예약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어떤 빵이 나왔습니다. 어 뭐야 뜨끈뜨끈한데? 탄 빵을 줬고요. 어, 올리브는 안 찍어. 올리브네 이거. 무슨 샐러드를 줬어요? 뭔지 모르겠지만 좀 화려해 보여요. 상큼한 풀맛. 어, 수프가 왔는데 버섯을 뿌려놨어요. 참깨? 깨죽 같은 느낌인가? 이거 따로 시키면 12,000원이래요. 일단 먹어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. 12,000원의 가치가 있는지. 뭔 죽이지? 트러플인가? 향이 트러플 향이 나. 스프 이름은 그냥 머쉬룸입니다. 그냥 버섯이에요. 굉장히 고급진 맛이긴 한데 12,000원의 맛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12,000원 주고는 안 사 먹어요. 일단 랍스터를 먹어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왔고요. 이번에 랍스터에다가 청어를 올리고 뭐 아무튼 뭐 올렸대요. 뭔지 모르겠고 먹어보면 알겠죠? 무슨 맛인지. 그리고 옆에 분은 안심을 시켰고요. 위에 라따뚜이를 올려놨대요. 라따뚜이가 어딨죠? 내가 알던 라따뚜이하고 좀 모양이 다른데요? 아무튼 그거래요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이 녹아요. 그리고 맛이 많이 먹어본 맛인데? 아 이거 어디서 진짜 많이 먹어본 맛인데? 아 새우 향 같은데? 약간 새우? 랍스 소스 같은 걸 뿌려놓은 건가? 아스파라거스. 소스 양 엄청 세네. 제가 원했던 밀푀유의 모습은 아니지만 밀푀유가 왔습니다. 위에 담배가 올려져 있고요. 아래쪽에는 딸기, 이 밑에는 약간 크래커, 좀 연약한 크래커. 그리고 이게 백설공주라고 그러나? 먹으면 죽는 것 같아요. 가르면 뭐 나온대요. 아무튼 갈라보겠습니다. 케이크 맛나요. 제 취향은 아니에요. 디저트는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. 담배를 먹어봐야 될 것 같아. 아무튼 저는 애기 입맛이기 때문에 델몬트 오렌지 주스 이 맛이야.